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 부합이 3명입니다. 자,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암호 그린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JVM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방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항공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지난주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목회부터 모멘텀이 좀 상승을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뭐 그 2분기 어떤 잠정 실적이 좀 공개가 됐죠. 뭐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에 의한 이 종목들의 변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이제 뭐 크레딧 이슈죠. 어떤 신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새마을금고, 뭐 GS 건설의 뭐 부실 시공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온 상태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은 좀 확대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미국 쪽에서도 통화 정책이 옛날만큼의 영향은 아니지만은 이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제한할 그러니까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좀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뭐 컨센서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운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보다도 역시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증시가 우리나라에도 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부분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중국 쪽에서의 오늘 또 변화 그 중국 쪽에서의 그 지수에 대한 변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인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종목별로 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 종목별 접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자, 이번 네. 주 뭐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뭐 6월 달에 고용 지표 둔화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사실 이런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도 이제 월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가 20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게 2020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좀 적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크게 좀 하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다만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2일 날에 이제 발표되는 6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지표 발표가 나오면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 뭐 인플레이션 뭐 가능성이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 2.4분기 이제 뉴욕 증시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좀 국내 증시에 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는 뭐 25일, 26일 FOMC 회의에서 추가 이제 0.25% 금리 인상은 거의 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단은 추가 인상 스탠스가 조금 나올 경우에는 증시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느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탈 시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6월 CPI 지수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피 2500 그리고 코스닥 850선 지지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사장님. 우선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들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제약바이오 업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JVM 말씀을 드리는데 이 JVM은 이제 뭐 약을 제조하거나 그런 업체는 아니죠. 이 파우치형 의약품 자동 제조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가가 이제 6월 날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작년부터 시장에서 철저하게 뭐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JV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괜찮았죠. 물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니까 뭐 그런 임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운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자동 제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 각광을 많이 받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은 그 어떤 의사나 약사들의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이 제약 정책에 따라서 이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글로벌 1위 파우치형 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해외 수출하는 국가들도 60개국 이상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JVM의 해외 쪽 실적을 보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태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JVM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현상철 이사님. 네. 네,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아모그랜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상 지금 뭐 대장주보다는 개별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 매매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아모그린텍은 일단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에너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부장 강소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친환경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등 이 4차 산업 혁명의 주도적인 핵심 부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적으로도 이런 제품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량 고객군을 좀 확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뭐 현대 모비스 등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이제 고객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지금 뭐 실적 측면이나 주가나 이런 부분이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모그린텍은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난 거래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검증된 기술력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